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에서 날라온 에너지 끝판왕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부터 있잖아요. 계속 옆에서 황홀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쁩니까? 아니 난 진아가 더 이쁜데. 아유 저는 솔직히 뭐라 그럴까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 그냥 언니가. 야 진짜. 와 진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아 씨가 좀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진아는 진아의 매력을 가진 얼굴이고요. 저는 또 저만의 또 뭐 그런 예, 매력이라든가 뭐 그런 그러니까 각자 매력 있고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한번 봐요. 진아 얼굴. 아니 난 진짜 아 이래서 진짜 평양 미녀는 역시 달라도 뭔가 다르다. 아니, 평양의 못생긴 여자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죄송한데 누가 그러더만요. 저보고 개성 애들이 되게 작고 찌질한 줄 알았는데 너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개성 애들을 작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개성 사람들이 되게 이제 한국화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적 스타일이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눈이 다 이렇게 그 10시 10분 좀 찢어진 눈이 많아요. 이렇게 그 왜 그 통일의 꽃 림수경 막 하면서 그때 왔댔잖아 막 그때도 이제 요렇게 된 눈이었고 그래서 그 눈이 되게 매력적인 눈이었어요 그때. 땅꺼풀. 그러니까 단꺼풀. 단꺼풀. 그 단꺼풀이었는데 이제 그 이게 외꺼풀이라 그러지. 외꺼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였던가는 이게 또 뒤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북한도 이제 생김에. 근데 난 언니를 보면서 너무 황홀해 그냥. 아유 황홀하긴 뭐 나는 지난 너 보면 더 황홀하다. 눈 크지 코 크지 입 크지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냥 완전 이국적으로 그냥. 아니 언니는 안 큰 것처럼 말을 하네 지금. 그러니까 나는 너가 나보다 더 큰 것 같아 눈도. 아니 큰 맞는데 언니는 그거 어떻게 이 오만한 조막다심한 얼굴에 그 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맥혔냐고. 난 이게 크기라도 하지 이게 하악이 넓고 이 상악이 넓기라도 하지 지진파처럼. 아니야 역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 야, 진짜 이 얼굴 그러니까 미모도 성격도 이런 여자를 또 이제 대시주라요. 언니는 그러고 남자 보는 눈은 내가 또 있지. 아 그래? 네가 남자 좀 봐줄 거야? 네가 또 야 너 언니 근데 내가 자꾸 언니라 그러기 싫어진다 자꾸. 왜? 왜 이렇게 동안이야? 아 내가 뭐가 동안이야? 아 민주 깔까? 나 뭐 언니라 그래 돼 너? 너랑 나랑 지금 8년 차야. 아유 8년 차네. 이게 완전히 그냥 8일 차이 아니야 우리? 8일? 그럼 너 나한테 이름 부르려고? 아니 설마 내가 언니 한번 운을 뗀 게 그 운에서 끝이 나야지 언니.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가다라 뭐 사람이 신념도 없어 개념도 없어 그 염자를 다 없애버리면 안 되지 또 언니. 그래 우리 진아는 오히려가 강한 여자입니다. 네. 오히려도 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면 한다 뭐 이런 자력갱생 혁명정신을 가진 아주 투철한 예 모성 영웅이라 그래야 되나 여자 영웅. 네. 이것도 혁명적인 그렇죠. 발언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혁명적인 발언에서는 언니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않았어. 그렇죠. 영웅적인 우리 진아 양은 야 아주 그냥 우리 탈북 여성들이 모두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은 제가 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너무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진아를 보면서 저는 아직 그 저기 뭐가 그 아직 이제 약간 이기적이라 가지고 저밖에 모르고 또 이제 그 좀 남을 배려하는 거를 대한민국에 와서 배웠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런 거를 배우면서 제가 진아를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진아 나이 때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저런 사고 수준이었을까? 막 이렇게 많이 생각돼요. 왜냐면 진아가 의리가 깊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 자기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깊은 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언니가 그걸 하는 거야. 내가 얘가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아마 큰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 여자로 태어났는데 뭐 여자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진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같은 그런 의리와 깊은 생각,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예, 아주 그냥 그런 아주 의리 있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언니지만 이 진아 동생한테 배워야 될 점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나, 내 지금 언니 이거 내가 편집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갑자기 이제 칭찬 모드로 들어가니까 언니를 까질 못 하겠잖아 내가. 아니야, 까 무조건 까. 깐다는 게 이쁘다는 거 깔려고 그래서 나는 언니. 언니가 까면 깔수록 이게 이뻐지잖아. 야, 아니, 야 갑자기 이게 당황 모드. 언니 우리 내일 그저 오늘은 좀 하지 말자. 오늘 내 주머니가 직업이 다 비었으니까 언니. 내일 아니야. 내일 가서 언니 아이고. 맛있는 거 뜯자. 아이고 됐어. 아이고. 아 이거 갑자기 칭찬 모드로 들어가니까 할 말이 없어진다 진짜. 네, 정말. 얘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지니? 왜냐면 말 그렇게 잘하다. 내 채널이니까 언니를 많이 배려하고 언니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돼서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됐죠? 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된 계기가 예 저는 이제 그 코로나 관계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약간 좀 병에 좀 시달리면서 많이 좀 우울증 비슷한 거?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적으로 약간 좀 그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었는데 그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나의 속 이야기라든가 내가 쌓아오던 그런 어떤 것을 좀 쌓였던 울분을 터친다. 네, 쌓였던 울분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강요할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요만한데 왜 이만큼 부풀릴까? 예, 이런 과장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어떤 진실을 나는 좀 진실적으로 한번 좀 말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는 분들 쫙 보면은 너무 힘을 얻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부분을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가 시청자분들이 대체 어떤 반응을 할까? 그리고 또 저도 많이 그 TV에 나가기 많이 두려워서 진아도 알겠지만 저는 얼굴을 나가기가 좀 많이 두려웠었어요. 그래도 예술단 활동. 네. 근데 이제 예술단 활동을 이제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얼굴이 두꺼워지긴 했는데 일단 안 들어가 같다 그랬어요. 예, 막. 예. 일단은 제가 얼굴 나가는 걸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5년 동안은 제가 문을 굳게 닫고 누구하고도 이제 대화를 안 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굳게 닫았지만 그 틈새를 쳐들고 와서 그래도 차 사기도 당했잖아요. 그쵸. 야,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많이 담았잖아요. 담았으면은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버려서 항상 비우잖아요. 비우면은 그 쓰레기 안에 곰팡이라든가 뭐 어떤 뭐 무슨 세균이 묻지 않고. 예, 뭐 세균이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사람도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무슨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통이라고 했을 때 살아가면서 뭐 어떤 그런 고난과 행복, 슬픔, 그 어려움, 외로움 그런 거를 모두 담아놓기만 하고 어디에다가 쏟아 넣고 싶을 데가 없어요. 근데 북한 여성분들은 가족이 없고 또 이제 그 뭐 한국 남성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 때 과연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가? 공감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공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가해가지고 그 여자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편한테 할 말, 부모한테 할 말, 형제한테 할 말, 친구한테 할 말이 저는 지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쌓아놓기만 했어요. 왜냐면 누구한테 할 말이 없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한테, 부모한테 뭐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나한테 말하지. 그렇지. 근데 나는 또 그 이야기를 너한테 하면은 내가 또 이제 그 걱정할까봐. 그래도 걱정이 아니라 난 해결을 해주죠, 언니. 최소한 해결을 해주지 못하지만 해결할 방법은 난 알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언니 내가 또 언니잖아. 언니가 또 이제 그 동생한테 이제 그 동생도 힘들 텐데 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기 낳았다고 돈은 잘 주더만 그래도 네가 걱정을 하는 게 또 나는 또 너한테 그 좀 약간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일을 터진 일을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데선 그래도 저만한 그 이제 그런 멘탈과
그래. 저만 아는 그래. 그걸 가진 게 없잖아. 그건 언니. 알아. 아는데 나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아파도 쓰러져도 진짜 누구한테 말 못하고 진짜 그 던지고 이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 있지. 그 도와주는 도우미 업체. 그 도우미 업체 불러서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청소하고 뭐 밥 좀 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플 때. 진짜 팔할 둘도 힘도 없어요. 그 갑상선 항진증 심할 때. 그래가지고 그럴 때 진짜 그 쓰레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막, 그 내 몸에 쌓였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토해 놓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내 그 옥인 단장님이 민주의 호두까기로 해가지고 내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주는 그런 호두까기 채널 하면 어떡하냐. 그 단장님 제가 그런 거 하면 제가 마음이 후련하고 막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맨날 이게 사람이 역시 어른이 말해주면 또 다르고 이 애가 말해줄 때는 귀뚱으로도 안 쳐듣지 않고 있다가 그 더럽게 기분 상하는 거 알아요 지금? 아니 근데 솔직히 진아도 저한테 많이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심지어 나는 작년부터 말을 했어 그거를. 유튜브 채널을 언니 해봐라 내가 다 하나에서부터 열두가지 알려주겠다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진아 동생한테 고맙죠. 고마운데 그때는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가 안 났다는 게 아, 내가 이제 유튜브 나가면은 이제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본주의는 과학이다. 자본주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왜냐면 내 몸이 정화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친척들한테 이제 민폐를 주고 그 이제 힘들게 하면은 제가 또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려고 이제 이런 TV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고 나온 계기가 내 이 울분과 내 이 억울함, 내 이 사정을 얘기해서 그래야 내가 이제 이 모든 마음에 그 쌓였던 그 어떤 그 골마서 터진 그 아픔 그 뿌리까지 다 긁어냈어요. 그 그래서. 아픔을 긁어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찍고 그것을 볼 때 용기가 너무 없어. 흐뭇해. 난 용기가 안 나. 난 흐뭇해. 흐뭇해요? 흐뭇하고 너무 시원해. 시원하고 그 적성에 딱 맞는 거야. 내가 이 골맞던 그 어떤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다. 여러분 가열찬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유가 됐다면 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여러분 민주의 호두까기에 들어가면 클래식 그 카푸치노는 저는 말을 못하니까 그 스토리 말을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카푸치노 이거 몰라 맞아? 네 카푸치노 기타가 이 손가락이 아이돌아가 아이보입니다 이게 너무 야 정말 이런 거 보고 아 진정한 클래식의 주인이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이 여자를 살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언니가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이 사실 그 컴퓨터로 보게 되면 메모리 칩이 이게 다 차이고 그래 되면 이게 진짜 빨리빨리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새 것을 맞이한다 하게 되면 이 정말 과거의 것을 빨리 이제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것 역시 용기가 필요했던 그쵸. 거예요. 네. 제가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제가 8년 만에 용기를 얻었네요. 제가 유튜브 채널 한 지가 한 지금 4개월 되거든요. 4개월 됐는데 제가 마음의 상처는 다 치유된 것 같아요. 야 진아야 너 좀 같이 가나 입담 대결 좀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평양미녀의 이 가슴 아픈 사연, 또 평양미녀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이 동기,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여러분, 가열찬 또 응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사람마다 자기의 지나온 삶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라는 이런 무대가 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든 말든 나는 네. 내뱉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속 시원하지, 그죠? 네. 아주 그냥 시원해요. 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우리 민주의 호두까기, 클래식의 우아함의 그 무아지경을 우리가 감상하는 걸 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의 호두까기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